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보시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학연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네, 드려야 되는데. 예, 주세요. 예. 전 아까 본부장 드렸어요. 본부장님을 드렸다고요? 네, 역시 아드님 많이 드리라고.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세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네, 방송 끝난 뒤에 정식으로 네,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또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월간 있었던 핫 이슈 정리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간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목요일에는 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을 각각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늘도 우리 애청자 김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설에 이제 세뱃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아, 세뱃돈을 좀 받게 됐는데 이걸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궁금증 가지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좀 볼까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뱃돈이 생기면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주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1번은 디즈니, 2번 나이키, 3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어서 4번은 구글, 5번은 S&P 지수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 그리고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 ACWI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디즈니 봐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요거 뭐예요? 제인, 잭, 존. 네. 이 친구들은 뭐죠? 아, 예. 3J.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강의를 간혹 하거든요. 네. 이제 설날이나 이럴 때 되면 학부형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반응이, 아유, 본인 주식도 안 되는데 애들 주식했다가 깨먹어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오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 원칙, 기준부터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자제분들도 충분히 알고 이해가 되는 기업을 먼저 사주시라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언제 사고 팔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자제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한번 사면 꾸준히 계속 갖고 하고 매년 사거나 아니면 또 추석 때도 용돈 받잖아요. 네. 그럼 꾸준히 살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크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앞서 잠깐도 나왔지만 요즘 최근 핫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마스크. 예, 이런 거를 자제분들을 사주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우량주 선택했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애들을 위해서 언제 써 언제 팔으냐 고민을 먼저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인. 네. 먼저 제인은 제인, 잭, 존이 3남매입니다. 네. 그래갖고 제이자 돌림이네요. 예, 예. 40년 동안에 꾸준하게 매년 1,000만 달러씩 생겼어요. 연초에. 우리 지금은 세뱃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냐는 건데, 어떻게 투자했냐는 것인데요. 어디에 투자했냐면, 앞서 잠시 후에 말씀드린 전 세계 주식 한 번에 투자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제이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타이밍을 잘했습니다. 제 최저점에 사서 그의 최고점에 판 친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순해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세뱃돈 받자마자 사갖고요. 연말에 마지막 날 판 사람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약간 머리를 썼는데 운이 없었어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산 친구예요. 그랬는데 이걸 40년 지난 나온 결과를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아주 똑똑한 친구가 연평균 9.3% 수익이 났고요. 그냥 단순하게 1월 1일 날 사서 말일 날 판 사람이 9.1% 연수익. 약간 운이 없던 사람이 8.8% 났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량한 주식을 갖고 가시라. 그게 미국 주식, 전 세계 주식장의 힘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한국은 다르다 그러면 한국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꾸준하게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수익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 이거는 전 세계 주식 한 번에 사는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결론은 9.3이나 9점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날에 사시고 추석날 다음날 사셔갖고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라. 그런 관점으로 오늘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지금 보여드리겠고요. 종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건 미국에서 항상 말씀하는 거고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3살짜리도 알고 6살짜리, 10살짜리, 15살 좀 다 아는 게 바로 디즈니잖아요. 네. 바로 디즈니 160달러입니다. 투자 의견만 간단하게 오늘 뭐 어려운 자리가 아니니까요. 투자 의견은 16명의 매수, 4명의 부위에서요. 강력 매수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구간을 사서 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네네. 이제 어르신분들이 적금 많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적금 많이 드는데 저도 사실 뭐 관련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나 그런 거를 오히려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고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누구나 아는 1등 관련해서 1등 기업인 디즈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그림 보시면 딱 너를 바로 요즘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조카분, 손자분이 운동화 사드라면 뭐 사주시겠어요? 설날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뭐 나이키 사주죠? 바로 그 나이키죠. 나이키인데요. 애들도 다 아는 나이키가 되겠고 한번 저희가 연말에 한번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Z세대의 경우에 애플보다 브랜드 로열티가 더 가치를 1등이 지금 나이키거든요. 바로 그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오늘 지금 화면 잠깐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요번에 약간 오늘 얘기랑 약간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티안 디올과 지금 이게 나이키 신발과 콜라보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화면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제가 좀 더 큰 화면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깨알로 여기 디올 여기 조그맣게 디올 그리고 바닥에도 디올 이렇게 써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하이탑도 여기 디올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고 티셔츠도 이렇게 나와요. 이거 되게 비싸겠죠? 이게 신발이 한 2,000결래 전 세계 한정인데 한 2,000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덤쩡 또 올라갈 정도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가격이 2,000불이라고요? 2,000불이면 200만 원인 거예요? 뭐 한 240만 원 정도 되죠? 단수부터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정말 줄 서서 엄청 살 거라는 게 또 그렇다면 이제 나이키는 뭐 여기 사실 최근에 디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다시 핫해지고 있거든요. LVMH 그 그룹에서 디올을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건 정말 나이키도 빅피처 여러분들이 이제 패션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디올이 요새 다시 예전에 그 새들백도 돌아오고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키가 정말 잘 콜라보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나이키 기존의 운동화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로고에 디올 조금 들어간 거 뿐인데 그냥 뭐 공짜로 주면 갖고는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의견 잠깐 확인해 볼까요? 월가의 투자 의견이 18명, 19명이 매수 의견이 되겠고요. 4명이 보유 의견,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2달러인데 목표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트롱 바이 의견.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종목을 그래서 나이키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나이키 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은 혹시 안 쓰실 수 있어요. 나는 PC 안 쓰고 노트북 안 쓰신 분 계시겠지만 한글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한글. 그렇지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윈도우가 돌아가잖아요. 그쵸. 윈도우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뭔가 PC를 보시는 분들은 다 쓰시는 거 되겠고 물론 핸드폰으로만 보시면 안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없으면 저희 원고도 못 만들고요. 저희 파워포인트 작업도 못 하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지금 26명의 월가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단 한 명도 중립 의견이 없습니다. 26명 전부 매수 의견 하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갖고 있고요. 170달러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건 20년 동안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디즈니, 두 번째로는 나이키,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는데 패션 크리에이터신지 명품 얘기 나오니까 전문성을 발휘한다. 아니서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사실 제가 뭐 관련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눈을 떼면 안 되니까 관련 동향을 쭉 보고 제가 뭐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봐야 되는데 뭐 이 종목도 빠지지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특히 이제 유모차에 앉아서 이걸 보면서 엄마 없는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다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네. 아버지들의 네. 구세주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여도원 앵커도 지금 유튜버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6천 명 안 됐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8천 명이요? 8천 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아, 구독자가요? 지난번에 아, 5천 몇백 명? 그렇죠. 그 오. 사이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명이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2만 6천 명 넘으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곧 3만 명 네. 파티합니다. 아, 또 이제 제 전쭈구리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 광고 수입 배분을 유튜버가 55% 그다음에 구글이 가져가는 45% 가져가기 때문에 50대 50이 아니었어요? 50대 50이 아닙니다. 조금 아, 더 꿈과 희망을 더 줍니다. 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기를 구입해서 막 하다가 한 세네 번 하고 안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구글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종목도 역시 34명이 바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단 3명만이 보유 의견 역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490달러인데 목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예, 이걸 어떻게 사냐. 200만 원씩 안 줍니까? 세뱃돈? 집에서 이렇게 안 주시나요? 드리세요? 아니 그 아드님 그 주세요 그렇게? 네, 농담이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갑자기 단정적으로 예, 말씀하시네요. 이런 종목들이 또 편입되어 있는 종목 ETF가 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이걸 하면서 어찌 얼마나 이거 사야 되냐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네. 좋은 종목을 사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점도 네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구글을 살 수도 있죠. 이제 세뱃돈을 이렇게 뭐 1500달러 정도 주면은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ETF도 있으니까 또 그중에서 대표적인 좀 국제권 ETF를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역시 스파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스파이 SPY 예. 스파이고요. 만약에 돈이 적다 싶으시면 SFY 스파이를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도 역시 세 번째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한 주만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은 구글이 1.6%인데 일단은 이걸 이것도 한 원화로 치면 한 36,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싼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좀 모아서 사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종목 딱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 한 주만 사주시면 모든 미국의 종목을 사시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스파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 여기 상위 종목 알파벳, 뭐 JP모건, 비자 우리가 항상 버크셔에서의 포함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종목을 뭐 일부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해도 좋지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ETF로 투자해버리면 매수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이게 기본적인 단가가 낮아서 네. 사실 수 있는 좀 접근 가능성이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지금 조나단방님이 첫 본방 시청하고 계신다고 오늘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님은 나이키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이크로소프트. 아, 이렇게 또 줄이시네요. 예. 구글 보유 중인데 디즈니만 없네요 하셨는데 뭐 이건 사실 이제 개취 개인 취향인 네, 거니까 네, 네, 네. 예 저도 줄여봤습니다. 아, 네. 스파이 봤고요. 다음 ETF도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ACWI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 제이 남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제이 잭, 존, 예 제인 뭐였죠? 제인, 제인. 예. 그분들이 했던 바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지수를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지수. 예, 전 세계.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국이 56%. 한국이 여기 1.5였는데요. 한국이 지금 중국이 들어가서 예, 빠졌, 한국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안 보입니다. 탑 10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보, 이제 대만이 위로 올라왔고요. 네. 한국이 아마 1.0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일본이 두 번째고요. 영국이 세 번째, 홍콩이 네 번째, 프랑스가 3.25로 다섯 번째 이런 수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딱 찍기 어렵다 하시면 이걸 딱 사면 되고요. 이걸 사드리면서 자녀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넌 지구에서 네, 놀아야 네, 그렇죠. 한다. 이걸 지구촌에서 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구본을 또 주면서 그쵸. 너는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다. 어떤 큰 뜻에서 가져갈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ACWI라는 종목 네. 외에 혹시 다른 또 이런 관련된 ETF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종목이 가장 뭐 거래량이나 이런 규모가 가장 큰가요? 전 세계를 한 번에 사는 ETF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위 회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제일 회사인가요? 좋아하는 블랙락. 아, 블랙락. 네, 거기 뭐 운영을 하고 있군요. 딱 블랙락 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오늘 이제 쭉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죠? 일단 종목은 스트롱 바이 의견입니다. 스트롱 바이. 네, 왜냐하면 네, 자녀분의 돈이 뭐 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 뭐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뭐 미안하다. 다 날렸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다 네, 줬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확실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으로 구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디즈니 투자했더니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얘기할 수 있고 또 ACWI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같이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불안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너에게 물려줄 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눈 초롱초롱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 스파이 같은 경우 특히 1년에 4번 배당을 하거든요. 그쵸. 3월, 6월, 9월, 12월 말에 하는데요. 배당도 얼마 물론 큰 돈 아니지만 두는 모습도 보여주면 제가 보기에 자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나머지 기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요 미국 주식으로 자녀분들한테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ACWI라는 종목이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예를 들어드린 그 J 이렇게 돌림자 쓰는 새 남매가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이나 어떤 섹터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나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네. 고민하시는 분들은 ACWI로 전 세계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중은 미국이 56%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높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소개해드린 거니까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세뱃돈을 받으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7가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에 챙겨두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